예능판을 접수했던 조세호 씨가 2019년에는 주간 아이돌을 통해서 아이돌판까지 접수하러 나왔습니다. 유퀴즈 온 더 블럭, 무한도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조세호 씨. 뭐 독보적인 캐릭터와 또 탁월한 순발력을 자랑하는 개그맨이죠. 그런 그가 주간 아이돌의 MC 자리를 맡아서 세대를 아우르는 진행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. 네, 조세호 씨 카메라 향해서 한 번 더 포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간 아이돌을 나타낼 수 있는 포즈가 좀 있을까요? 네, 가운데 한번 보시고. 네, 감사합니다. 조세호 씨는 네, 무대 반대편으로 네, 군 제대와 동시에 주간 아이돌로 재입대하신 황광희 씨입니다. 광희 씨는 군복무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살아있는 입담과 여전히 넘쳐나는 끼로 제대 이후 방송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스타인데요. 그런 광희 씨가 제대 후 첫 MC 도전으로 주간 아이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. 원조 예능돌의 표본이 된 광희 씨는 때로는 아이돌들의 멘토가 돼주고 또 아이돌들의 숨은 매력까지 끌어내주는 역할을 주간 아이돌을 통해 기대해 보겠습니다. 아이돌 출신이잖아요. 아이돌다운 포즈 뭐 하나 볼 수 있을까요, 광희 씨? 네. 네, 아이돌 포즈. 아, 오늘 컨셉 잡으셨구나. 네. 다 잊으셨나봐요. 네, 아, 오, 멋있는데요? 아, 네. 아, 아직은 조금 적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무대 반대편으로. 네, 예능 유망주 남창희 씨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요. 무대 중앙에서 네, 노란색 무대 중앙에서 사진 촬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주간 아이돌에서는 동네 형 같은 친근함으로 아이돌들이 편안하게 녹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요. 남창희 씨와 아이돌들의 찰떡 같은 호흡을 좀 빨리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. 뿐만 아니라 조세호 씨와는 실제 절친으로도 알려져 있죠. 두 분의 환상적인 케미도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아, 아이돌 포즈를 하나 해달라고 광희 씨가 또 직접 부탁을 해주셨거든요. 네, 아, 역시 센터의 비주얼입니다. 자, 그러면 단체 사진, 네, 이제. 네, 네. 네, 먼저 가운데 시선, 네, 봐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무대 우측을 함께 바라봐 주시겠어요? 아, 잘 어울리시네요. 네. 이제 무대 좌측. 네, 혹시 다른 준비하신 멋진 포즈, 아이돌 포즈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주간 아이돌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가운데 먼저 한번 함께 바라볼까요? 네,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바라볼게요. 네, 멋진 눈빛을 왼쪽에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단체 사진 촬영은 여기까지. 네, 감사합니다. 진행을 해보겠고요.